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하려고 백서된 남자 코백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백서를 쓱 읽어본 결과 가차로 시작하여 가차로 끝나는 P2E가 될 것 같은 오히려 좋은데? 그런 P2E 게임이 출시된다고 해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 드로우샵 킹덤 리버스 줄여서 DKR P2E를 진행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정말 많은 클레이튼 프로젝트들과 파트너십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P2E 게임이 플레이되기 위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이 필요한데 네이버 Z와 슈퍼캣이 공동 설립한 ZTP와 파트너십을 진행했습니다. 투자자 역시 크러스트부터 시작하여 F3V 그리고 여러 회사들과 개인 투자자들의 이름까지 상세하게 나와있는 모습을 보고 오케이 한번 다뤄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DKR은 약간 P2E의 2세대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1세대 게임들의 단순 반복적인 행위들로 인한 노잼 컨텐츠 에서 DKR은 NFT와 픽셀아트로 내 매장을 꾸민 후 이를 활용해 전략을 세워 PVP 전투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조이 토큰을 얻는 P2E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처음에 가챠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게임은 도전자든 주최자든 99%의 운과 1%의 실력으로 승리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되시죠? 설명드리겠습니다. PVP 모드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기계 NFT와 인형 NFT를 조합하여 경쟁하는 콘텐츠로 NPC라는 고객이 내 매장과 상대방의 매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NPC가 매장을 부수기 시작하는데 먼저 파괴된 매장의 플레이어가 패배를 하는 구조입니다. 이 PVP는 시즌별로 진행되며 NPC가 어렵게 하기 위해 전략적인 NFT 배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쟁을 하기 위해선 당연히 랭크가 필요하겠죠? 브론즈부터 마스터까지 기본적인 게임들의 랭크 등급을 설정해둔 모습입니다.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 바로 메타버스 ZTP와 파트너십을 맺은 것이고요. NFT들은 귀여운 픽셀아트로 되어있는 아바타들이 보이는데 솔직히 전 얘네들 모양이 훨씬 귀여운 것 같습니다. 뭐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는 부속품으로 사용될 NFT 같은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자, 어쨌든 다시 정신 차리고 이 아바타 NFT를 통해 우리는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이 아바타는 수많은 유닛들인 머리, 몸, 성별, 부품, 액세서리 등을 통해 조합되고 결국 절대 겹칠 수가 없는 나만의 아바타가 탄생하게 됩니다. 혹시 버킷햇이랑 마스크 액세서리 있으면 좀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바타마다 능력이 따로 존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실제 플레이를 해봐야 더 재밌게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랜드입니다. 이 랜드를 가진 홀더들만이 상점을 오픈할 수 있고요. 이 상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PVP 모드 게임이 가능하고 상점을 열기 위해선 아바타 필요합니다. 이 표는 5개가 있으면 가장 큰 랜드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24시간 다른 종류의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이 페스티벌에 참여하기 위해선 조이 토큰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자, 토큰 지불이라고 하니 생각나는데 P2E 당연히 소각처 중요하잖아요? 이 조이 토큰은 NFT를 민팅하고 업그레이드하고 페스티벌에 참가하고 계약하는 모든 행위에 토큰이 사용되기 때문에 최대한 인플레이션을 없애려고 노력한 모습이 보입니다. 10억 개의 조이 토큰이 발행되었고 이미 후오비, 개아오, 맥시거래소에 상장되어 구매할 수 있고요. 그리고 P2E의 50%를 할당하여 리워드풀로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팀과 투자자 쪽에 보면 할당 퍼센트와 함께 6개월 락업이고 2년 동안 베스팅이잖아요. 현재 조이 토큰은 2022년 6월 8일에 리스팅되었기 때문에 팀과 파트너 락업이 풀리려면 약 6개월 정도 남은 모습이 보이니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본인의 운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차 시스템도 되어 있는데 카이카스 지갑을 연동한 뒤 조이 토큰을 활용 뽑기를 진행하여 여러 NFT를 뽑을 수 있고 운이 좋으면 대박까지 터진다고 하는데요. 현재 보이시는 화면에서 유니크랜드, 고스트 아바타, 그리고 운이 좋다면 100조이로 5만 조이를 뽑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뽑기로 얻은 조이를 활용할 수 있는 샵도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조이와 파트너 프로젝트의 NFT로 교환까지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생방송으로 가챠 방송 오랜만에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총 3주간 조이 에어드랍 이벤트를 클레이튼 게임즈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려 40만 조이 토큰을 에어드랍하고 누구나 클레이를 테이킹하면 그 비율에 따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글림 에어드랍 이벤트 소식입니다. 6월 21일까지 우리가 맨날 해왔던 글림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리워드로 노말랜드 1개, 아바타 10개, 스타터팩 20개를 준다고 하니 영상 설명에 있는 이벤트 참여해주시면 좋겠죠? 영상 끝에 항상 말씀드립니다.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며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되 언제나 신중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인하려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이었습니다.